열심히. 그래요. 개띠죠? 네. 제 딸이 개띠예요. 오! 제 딸하고, 제 딸하고 동갑이에요. 동갑이에요? 네. 와. 딸 같으시네요. 네?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데 내 딸은 쓰고 있어. 얘 지금 어디가 있을까? 나중에 더. 네? 아이, 그래. 아빠 같이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오늘 다 들어주실 거예요. 네.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이죠. 근데 그 알아보니까 네. 이분도 라면을 또 그렇게 좋아하네요. 아, 그래요? 라면. 네, 라면. 라면 하면 또 이경주 씨. 그렇죠,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요리를 못 하시면 라면을 잘 끓이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아, 제가 저도 아무 얘기를 하는구나. 아무 얘기를 안 하는구나. 치명적인 여자? 지방 사람인지 몰라요. 몰라요? 아따, 아따. 대신지 몰랐던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알죠.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. 계산하고는 몇 대 몇이요? 수익이 나면 일단 네. 무조건 좋겠다. 약속한 거야. 눈물을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. 말을 해도 되나?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네, 쉬실게요. 벌써 쉬자고 했는데 안 쉬겠다는 게 그 수지 씨가 말이죠. 네네. 라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학창시절에 그 쉬는 시간에 10분을 쪼개가지고 네. 그거 쪼개서 라면 먹으러 갔다고 그랬다면서요. 네, 제가 진짜 학창시절에 네. 좀 이렇게 철이 없었을 때 네.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.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. 제가 계산을 했어요. 네. 라면 끓이는데 3분, 컵라면 3분? 그리고 내가 반에서 나와서 문구점을 가는 시간 한 1, 2분 정도 이렇게 되고 먹는 시간, 먹는 거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돌아오는 네. 시간 해가지고 간 거죠, 친구랑 둘이 네. 이제 막 나갔어요. 나가면 안 되거든요. 아, 네. 그쵸, 교문밖에. 나가면 걸리면 네. 혼나니까 이제 막 나갔어요. 나가고 이제 물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선생님이 오시고 계셨던 거예요. 네. 저희 알고 네. 그래가지고 걸렸다고 네. 빨리 오래요. 네. 그래서 근데 걸려서 혼날 게 무서운 것보다 이 라면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나무들이 있었어요. 네. 선생님한테 가는 척하면서 그 나무에 살짝 놔두고 네. 저만 갔죠. 그래서 라면은 네. 네. 이따가 찾아오려고 네. 끓어도 괜찮다. 이거죠. 끓어도 상관없다. 이거예요. 그래서 갔는데 왜 빈손이냐? 라면 어딨냐? 네. 그래가지고. 네. 제 놔두고 왔다. 너무 먹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사실대로 다 말을 네. 한 거예요. 라면이 불고 있다. 정말 죄송한데 네.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. 네. 선생님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. 네. 그래서, 아 그래 빨리 그러면 네. 여기로 갖고 와서 내 앞에서 먹어라. 허락해 주겠다고. 네. 그렇게 배가 고팠냐고. 네. 2교시였는데 네. 2교시에 배고플 때네요. 네, 그때 제일 네, 배고프죠. 딱이었는데 그래서 라면을 갖고 와서 선생님 앞에서 진짜 막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. 선생님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귀여우셨을까.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네. 귀엽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어, 야, 좋아했네요. 정말 좋아했네요. 뭐예요? 잠깐만요. 이게 뭐예요? 아니 그냥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라면에 관련된 업체로서 박수를 예, 보내는 거예요. 예. 어, 처음 보는 거예요. 정말 라면을 좋아했네요. 처음 보는 아니에요. 거 아닙니까? 라면 예. 맛있잖아요. 저는 이제 밤에 뭘 먹기만 하면 좀 많이 붓는 스타일이에요. 아, 라면이 스타일. 아니어도. 그렇죠, 근데 이제 그렇죠. 라면은 그럼 더 심하게 붓는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라면에 네. 대한 열정이 너무 가득해서 저는 이제 밤에는 이렇게 못 먹고 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. 더 빨리 일어나서 가끔 정말 너무 못 참겠으면 새벽에 이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6시에 나간다 그러면은 뭐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좀 먹었던 거. 왜냐면 그 하루는 더 열심히 쉬는 시간에도 앉아있지 않고 더 열심히 뛰면 되는 거니까. 아니 근데 그 새벽에 라면이 먹히던가요? 아우 잘 먹어요. 야, 아니 수지 씨가 심지어 어떤 인터뷰에서 네. 라면 같은 여자가 되고 싶다고. 아, 네. 그게 무슨 뜻이죠? 아무리 피곤해도 날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게 하는 힘? 그런 치명적인 여자? 거부할 수 없는 라면의 그 매력 있잖아요. 이야, 저 라면 광고 하시려고 그러시나요? 네, 네. 근데 광고를 네.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라면 네. 광고 안 하시더라고요? 라면을 안 했구나. 다 했는데. 라면 네. 광고를 하겠죠? 네, 해야죠.
알겠습니다. 업체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 라면 광고 유명한데.